제가 그 선수들과 같이 할 수 있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한 레인에 보통 선수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들어가면은 레이스를 잘 운영할 수 있어요. 연습을. 연습이 잘 되는데 한 레인에 뭐 한 10명 이상이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레이스 운영도 잘 되지가 않고 하니까 서울에서 수영할 곳이 또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체육고등학교나 뭐 일반 그 회사원들이 쓸 수 있는 정규 코스가 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. 거기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쓰곤 있지만 그것도 기존 시간 피크 타임 빼고 제가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다 쓰고 난 후에 쓰는 거라 시간 타이밍도 되게 애매하고 잘 맞지도 않고. 근데 한국에 와서 훈련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훈련을 소화를 잘 못하는데 훈련량을 잘 소화하고 있냐, 볼 감독님이 뭐 매일 와서 이렇게 잘하고 있냐 물어보면 메일을 다시 보내요. 태환이가 훈련할 곳이 많이 없어서 훈련을 제대로 좀 소화를 못하고 있다. 근데 볼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그쵸. 아니 한국의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수영할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. 그러니까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대요. 아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 밑에 있는 코치를 보내주겠다. 근데 오면 뭐 하냐고요. 수영할 곳이 없는데.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외람스럽지만 올 초부터 그 수영 연맹과의 어떤 그 이 불화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혹시 수영장 문제가 그런 수영 연맹하고 어떤 연관이 붙어 있는 겁니까?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 대한 서운함이 뭐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서운함이 어떻게 보면 제가 미운 털이 좀 박혔나 봐요. 예를 들어서 뭐 실격 이제 판정 번복을 하는 데 있어서 수영연맹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든지 또 혹은 뭐 보상금 5천만 원도 연맹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? 사실입니까? 사실 연맹 측에서 도움을 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수영장에 남아 있을 때도 볼 감독님과 이제 덩컨 코치님이 같이 비디오 보면서 이거를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주위엔 아무도 없었어요. 저희 전단팀 선생님들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연맹 관계자 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간 것도 저는 얘기를 못 들었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오해였던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그런 걸 알았더라면 네, 감사하다라고 표현도 했을 거고 얘기도 했을 텐데 좀 그런 게 서로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러면서 런던 올림픽 이후에 수영 연맹에서 주최하는 이제 마스터즈 대회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대회 때 제가 와서 시범 경기도 보이고 뭐 인사도 하고 꿈나무들한테 뭐 사인도 해주고 이러길 바라쳤겠죠. 근데 제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 저희 측에서는 스케줄이 이렇게 다 짜여진 상태에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포상금은 정말 미지급이 되나요? 방송 보시면 이제 좀 이게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우리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. 그거하고 포상금하고 좀 달라요. 그렇죠. 이게 나라에서 주는 포상금은 또 따로 있고, 연금 형식으로 이렇게. 지금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수영연맹 회장님께서 따로 이제 개인의 금액으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개인 포상금으로 이루어지는.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각자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시청률 15% 찍었을 때 국장님께서 얼마를 더 주겠다 해놓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거죠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서 혹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사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았어요. 저한테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포상금을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래요? 받긴 받았지만 베이징 올림픽 때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때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기부를 했어요. 베이징 올림픽 때도 이제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대표팀 코치진이나
네네. 개인 그 전담팀 다 이제 꿈나무들이나 다 예. 네.